또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는 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의사 출신이잖아요. 치과 의사 출신이시니까 의정 갈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대통령 아직도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별반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뭐 발언도 안 하고 있고 본인의 그 입장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르기 입장의 변함이 없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대체 이렇게 의사들을 압박해서 물론 뭐 의대 정원 문제는 뭐 저도 그렇고 민주당도 공식 입장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의사들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여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오 의원 이런 정부의 태도 또 의사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아무리 그~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네. 있어도 현실과 그~ 괴리가 네. 된다면은 네. 그는 뭐~ 사실상 그~ 하나만한 네. 그런 그렇죠. 개혁이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 의사 정원이나 의사 수를 네. 늘려야 된다는 네. 이~ 당위성은 대부분 민주당도 인정을 궁금합니다.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방법론이 문제죠 네. 지금 그~ 갑자기 의사 수를 이근거또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총선 직전에 의사 수를 2천 명을 2천 늘리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그 이제 여론이라 네, 아, 국민들이 아 그러면은 좋아겠지 하 음, 음, 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의사들이 이제 무작정 반대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음,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고 네네네. 실제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블록하고.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음.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서 어 대통령은. 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네.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을 네. 하고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 네. 수용이 가능한 네. 적정선인지 이런 거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그렇죠. 가지고 네. 제시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해당 전문가 네. 집단을 설득을 하면서 네.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점에 느릴 거야 네, 네, 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과연 네, 네. 공감을 하고 네, 네. 인정을 네. 해 주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네. 의대에서 양질의. 그런 의사를 기르는 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뜬금없이 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러면 의사 집단은 당연히 반발할 반발하죠. 수밖에 없는 음, 거고요. 수밖에 그래서 이제 지금 양 극단이 음. 서로 물러나지 않는 음. 그런 달리나 열차처럼 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양상입니다. 음.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철수를 했고 그리고 의대생들도 지금 수업을. 사실상 예. 수업을 받지 예. 않고. 있고 그러면 매년 일정한 음. 수의 의사가 음, 이렇게 음. 이제 나와줘야 국민들의 음. 그 치료를 할 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수도비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 음.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음. 담당해야 되는 현실에서의 음. 의료 예, 예. 이 공급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예. 뭐 응급실을 중심으로 뭐 일선 대학병원에서 음. 거의 이제 지금 수도비되어 가고 상태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실제로 진료를 못 받고 있고 그 와중에 제때 진료를 못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과 그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냥 소문으로 야 병원에 갔다가 치료 못 받았어 음. 그 어떤 분이 암우기 분이 음. 뭐 하여튼 뭐 아주 심각해졌대 음. 아니면 음. 돌아가셨대 음. 이런 게 입사문으로 되고 네. 불안만 정폭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음. 대통령은 음.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 최우선 책무입니다. 최우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뭐 뭔가 타당성 있고 네. 정당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을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 국민들의 생명 건강을 침해를 받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네.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네. 당장 뭐 의사들 병원으로 네. 와서 진료를 네. 하게 만들든지 네. 그게 안 된다면은 그것을 안 하는 문제가 뭔지를. 네. 파악을 해서 의료계랑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적당한 수준의 타협을 음. 이뤄낸다든지 예, 예.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이 예.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개혁으로 가는 진통이야 예, 예. 그리고 조만간 해결이 될 거야 예, 예. 이런 식의 안이한 인식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고집을 예, 예.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봅니다 예, 예. 전공의들이 지금 예. 이 상황이면 예. 물론 전공의들이 지금 예. 환자들을 버리고 음. 그냥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조언 있죠. 네 그거에 예, 대해서 뭐 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수는 없죠.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이 전공이들이 이제. 네.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은 만약 의료 전문가들이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다, 돌아오더라도 그 소위 말한 필수 진료 분야 이쪽의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장 이제 음. 앞으로 의사 수급이 이제 많아질 테니까 예. 의사들이 점점 힘들어질 거니까 음. 하루라도 빨리 개업을 해서 차라리 돈 벌자. 음. 이러는 어, 네. 전공의들이 네. 많아질 네. 거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전공의로 나중에 좀 안정이 돼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음. 미용이나 성형 이 분야의 음. 전공의들만 맞아요. 복귀를 하지 나머지는 필수 의료 분야는 복귀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음.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예측을 하는 수순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현실이 된다면 네, 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님이나 네. 저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려워요. 나이 들어가지고 네, 네, 네. 뭐 7,80,80,90대에서 그렇죠. 네, 네, 네. 병원에 가서 뭔가 수술 받거나 치료를 받겠다 야.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수때 우리를 치료해 줄수 있는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양질의 의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음. 대한민국의 의료가 음. 무너지고 음. 그런 분야의 의사들을 오히려 수입해야 될지도 그런 모르는 ]겠죠. 그런 상황에 네. 처할 수도 있다. 이대로 맞아요. 간다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의사 수급이라는 게 음, 음, 정말 백년 대계를 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음. 이 양질의 의사를 이제 길러내야 네, 되는 그런 좋죠. 건데 음. 이거 지금 다 그냥 음. 난 모르겠다. 오직 음. 의사 2천 명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용서 없다. 음.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그렇군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음, 정말 음. 화도나고 음.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늦은 음. 것은 예. 민주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아. 위한 의료 대책 네. 특위가 특위 발족이 됐군요. 됐고요. 예. 오늘 첫 번째 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이재명 대표의 음. 요청으로 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음. 대책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네, 해서 네, 이제 네. 이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네. 좀 해결에 뒷받침을 그렇죠. 하겠다 음. 그 역할을 이제 오늘 맡았는데요. 음,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그때 네. 문재인 정권 때이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어, 의사, 네, 있 400명. 400명을 늘리겠다고 네, 하했더니 네, 네. 네, 네. 반발. 의료계가 반발을 네, 하고 그랬었죠. 그때 이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전공이 될또 네. 이제 막 나가고 뭐~ 네, 네, 그런 그랬었죠. 상황이라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네. 보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이제 네. 그런 정책이 있었지만 네. 의료계의 극한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생명 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네.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음. 의대생이 배출되지 않으면 또 의사 수급이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 당시 청와대의 음. 요청으로 국민권익위가 음.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무부치잖아요 음.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갈등 해결에 음. 나서서 음. 그때 당시 에 의료계 와 소통하고 청와대와 소통하고 음. 민주당과 음. 소통을 하면서 예. 그때 우리가 집권 야당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 그런 많은 대화를 음, 하고 음. 결국은 이제 그 의사 국시에 대해서 음, 음. 정부가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예, 그 그랬었죠. 의대생들 국시 못치게 예, 예, 하겠다 예.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걸 예, 제가 조율을 아, 많이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어, 그 대형 병원장 서울대 음. 연대 음. 그 고대 예. 병원장 음. 세 분이 음. 그 기자회견을 예, 해서 맞아요. 대국민 사과를 음, 하고 이거는? 정말 그렇죠. 죄송하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예, 분노를 어, 좀 어. 예. 이제 가라앉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학생들에게 국시를 네, 할수 있는 맞아요. 기회를 주서 음. 타협을 음. 했던 그렇구나. 그런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 네. 그 정권도 네. 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네. 그게 이제 극단적인 반발에 네. 물론 그게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음. 개혁을 하면서도 음. 그런 이제 타협을 했었어 했었는데 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국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다는 네. 판단을 했었던 맞아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때 어느 누구도 이런 타협이나 소통에 나서지를 네. 않는 안 거예요. 안 너무 무책임한 음. 정권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누군가가 음. 나서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라도 음. 나서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누군가 나서서. 소통을 하면서 음. 적절한 타협선을 음. 그래도 찾아내야 그렇죠. 되는 게이 네. 정권의 책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무책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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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민주당이 보다 보다 못해. 네, 네.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이 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선 겁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땐 이제 사회적 그런 대타협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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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끌어냈던 했던 경험이, 경험이 있고 그때 당시에 소통했던 의료계의 음 소통 라인이 라인, 아직도 라인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제가 좀 직접 나서서 음이 의료계랑 소통을 하면서 네. 이 타협할 수 있는 음 지점 음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좀더 챙길 수 있도록 음 하는 그런 타협 안을 음 합의안을 음. 좀 만드는데 제가 좀 그렇죠. 직접 났을 생각입니다. 어, 정말, 그러니까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네.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하면서 이런 역할까지 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밝혀주셔서 고맙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경험이 이번에 이문제해결해도 사실 그때는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숫자도 400명이었지만 그 400명도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다 지역에.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이거 좀 살리자고 400명 늘리겠다고 하는데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2천 명 늘려가지고 지금 수도권 병원 이런 데다 나눠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을 이러니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황당무계한 거지 본인들 물론 저는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이고 의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하고 뭐 이게 백척관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대화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상대방과 끊임없이 대화, 그게 정부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서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민주당이 그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윤석열정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여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야당이라도 나서서 대화해서 국민들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로 정부를 압박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의 음. 원칙은 이번에 음. 이제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음. 원칙은. 예. 의료,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럼 그 적정선의 규모가 어느, 어느 정도냐, 정도냐.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예. 가지고 이제 저희도 의료 특위에서 그런 음. 부분을 이제 좀 도출을 해낼 겁니다. 예. 그럼 적정선의 의사수는 배출을 음. 하고 예. 그리고 필수 의료 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흉부외과라든지 심장내과라든지 예. 음.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음.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제 뭐 숟가라든지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예. 이 부분이 반드시 음, 들어가야, 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 의사 지역의 음, 음. 그런 이제 그 지역에 진짜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잖아요. 뭐 그래서 네. 의사와 지역의 음. 공공 병원의 네. 확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 좀더 음. 어, 그 제대로 대책이 네. 포함이 되는 음. 이세 가지는 저는 가장 민주당으로서 는 지켜야 되는 기본 음. 원칙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파업을 거둘 수 있는 음. 그런 제 대안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의료특위에서 할 음. 겁니다. 그런 음. 대안을 만들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음. 정책으로 이걸 받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죠. 그게 그렇죠. 이제 행정부니까.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아무리 봐도 그걸 안할것 것 같은가요? 것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은 음. 죽어도 그냥 못먹어도 2천 명 그냥 그대로 뭐 거기서 증감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 1,500명이다 네, 1500 이러는데 몇 네. 어쨌든 그 원칙은 음. 이제 거의 뭐 음. 결코 양보하지 않을 네. 것. 같은 오늘도 그랬어요. 한동, 한동훈 대표 그 제안도 그가 강칼에 거절하고 단칼에 지금 뭐 기자회견에도 네, 네. 그게 대해서 뭐 전혀, 여전히 네. 강행을 하겠다는 하겠다. 그런 의지, 의지. 그러니까 네. 자기들 잘하고 있고 개혁을 네. 하고 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뭐 조만간 정사가될 거다 이런 네. 안이한 의식을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절대로 네. 그게 행정부에서 이걸 네. 그 정책으로 실행하지는 네.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요. 어쨌든 네.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이 이런 이제 합당한 음. 그런 이제 절충안을 예. 집행의 실행에 옮기도록 최대, 음. 최대한 압박을 음. 하되, 예. 만약에 그게 한다면 안 된다면 예. 최후의 수단은 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예. 국회에서 예. 한다. 한다. 그렇게 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것을 이제 음.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안 하니까 입법을, 입법을 통해서 해야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음.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해도. 거부권 거권 거북근 행사를 네, 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할 때에 네, 네. 이제 국힘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네,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초, 여러 가지 이제 그뭐 네, 최후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네.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 네. 야당으로서 역할을 네. 하고 네.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이걸 네. 이제 설득을 시키면서 네.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음. 최후의 수단으로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네, 반드시 네. 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다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아직 안을 낸걸 얘기한 건 아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동의한다 뭐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의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일정 부분 또 동의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 과정에서 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럴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를 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는 걸로 음. 보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음.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최후의 방법으로 예, 예, 예. 이걸 입법을 통해서 하면은 음.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예. 거부권이 재의결을 통해서 거부되면, 무력화될 예, 가능성도 음. 어, 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 그런 식의 해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음. 민주당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맞습니다. 다수당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음. 음.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전향적이면서 음. 개혁적 하면서도 음. 의료계와 타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공이가 음. 음. 돌아올 수 있는 음.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렇죠. 대화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음. 또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네, 중요하고. 음. 그러면은 결국은 음. 민주당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음. 해결될 수 있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위가 정말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미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의협, 의협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문을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laughs> 네, 네. 그 만난 네. 권의위원장때그 네, 네. 이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났던 음, 의사들, 의료계가 네, 네. 거의 다 만났어요. 아, 의대생들, 네. 전공의들, 음, 음. 그리고 의협의, 의협의 뭐 회장단 네. 인사들, 그리고 음. 또각 의협의 이제 각 지역 예, 네. 뭐뭐뭐 뭐 무슨 의사의 뭐서울시의산뭐 음, 있죠 또 경기도 의사, 네, 그 다음에 또각그 직역별, 직역별, 네네 네, 뭐 내과 의사의 네, 뭐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다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거기에다가 병원, 네. 병원, 그 병원장들, 네.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수, 네, 의대생들 이제 스상님이 교수들니까 이 아, 네. 의과대학 교수, 네. 그 다음에 학 짱뭐안 네. 만난 의사들이 맞네. 없습니다. 그냥 네, 네, 네.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직역의 음, 의사들을 음, 다 만나고 소통을 음, 했고 네. 이해도를 높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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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리고 뭐 그때 국, 국가 국시원 원장도 네. 만나고, 뭐, 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음. 쌓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그 라인이 음.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더 다시 네.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음. 의료계가 이제 원하는 것 음. 그리고 지금은 달리지만 어느 한 쪽에서 조금은 그렇죠 양보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가 가능한지 네. 이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음. 그 이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조되는 음.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음. 택시 단체들 마찬가지로 음. 뭐 개인 택시, 네, 법인, 법인 택시, 네. 또 그냥 월급 음, 택시, 뭐 음. 다양한 거기다가 이제 음. 카풀 IT 업계, 네.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렇죠. 거의 한 200회 이상을 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네. 소통하고 그분들의 음. 하나하나의 이해관계를 음. 조정하고 음. 결국은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이상의 네. 그런 대화 소통이 네.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소통이 안될것 안 같고 불통, 불통. 네, 그래서 거기 왜 관절을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뭐 소통한다고 <laughs> 용사를 옮기더니 불통을 하고 있어. 그는 불... 네. 두 번이나 가셨지만 다막몸 다치시고 이랬잖아요. 네.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네, 언론과도 중요하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언론도 맞아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까지 음. 다 해서 전 음. 사회가 대통령실을 제외한 음. 전 사회가 재원해서 음. 이걸 사회적으로 이제 음. 대타협을 하면 음. 결국은 이 의료 대란 위기도 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이 음. 두 번이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좀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음. 대표께서도 좀 강력한 의지와 음.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음. 어, 정말 책임 있는 음. 정당이구나 음, 음. 능력 있구나 음. 아,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음. 되겠구나 이런 안심이 될수 음. 있도록 이번에 네. 정말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이 문제 해결돼서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는 <laughs> 환자 중증 환자 가족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목이 타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 말씀하신 것에 다쳐도 수술도 못 받고 이러면 치료도 못 받고 뭐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수술 일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